국민의힘은 공천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 이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전 장관을 내보낸 데 이어 옆 지역구인 인천 계양 갑에는 이 대표와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했습니다. 일종의 포위 작전인데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 갑에 전략 공천한 최원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. 운동권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연수원 시절 이 대표의 의식화 교육을 담당했던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연수원 다닐 때 이 대표에게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연수생은 지금은 좀 기대 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최원식 전 의원하고. 민주당 출신으로 2012년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맞상대인 원희룡 전 장관의 권유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. 원 전 장관과 최 전 의원을 내세워 이 대표를 포위해 인천 등 야당 텃밭인 서부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계양 갑의 경우에는 계양을 원희룡 후보님하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북핵 실무를 총괄하는 김건 전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는데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. 왜 부적절하죠? 예를 들어서 언론인으로서 바로 넘어오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외교관 글쎄요. 국민의힘은 여당의 험지로 4년 전 12곳에만 후보를 냈던 호남에 28곳 전 지역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. 호남 후보자에겐 당 기탁금 1,50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